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. 강의를 보시다가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옆에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외로운 술잔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악보인데요. 이 악보에는 전주, 간주, 엔딩까지 오브리가토가 다 악보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 비브라토, 밴딩, 스쿱, 드랍, 칼통까지 다 악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보시고 연주만 하시면 되는 아주 멋진 악보입니다. 그래서 이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샵 하나인 이 악보를 있으신 분들은 펼쳐놓으시고 제 강의를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. 자,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네 박자 1, 2, 3, 4. 거 밴딩이에요. 아우 시토 비브라토 시라 솔파 솔파 미 3옥타브 미 어떻게 누르죠? 미 요거 두 개에다가 요거 두 개에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옥타브 눌러줘야 돼요. 벌어주셔야 돼요. 라샴라 솔파미에요. 라샴라 라샵 라 잡고 맨 아래 거 라샵 라 솔파미 라샴라 솔파미 라샴라에다가 통역 안 해요. 그대가 시시시 미파솔 시도시 할 때는 시를 잡고 사이드 키고 가운데 거를 들어 시도시라 시도시라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. 자, 차디찬 랄랄라 레미 미파 미에다가 작은 아꾸미음 텅깅 해주셔야 돼요. 시도시라시 할 때 시토시라시 해주셔야 되고 그 시 앞에다가 텅깅을 해주셔야 돼요. 미파솔 드랍해주고 미 솔샴라 솔샴 모자 솔 잡고 요거 사이드 요거 여기다 텅깅 해주셔야 돼요. 솔라 으시 목을 끌어줘서 밴딩까지 아으 해주셔야 돼요. 파솔파 파미 레샵 레샵 뭐죠? 레샵 레 잡고 요거는 레샵 도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내가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음들에는 다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좋아요. 요 물결이 있는 데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는 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 내가 비브라토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음들은 다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다음에 마음은 라시라 솔라 레미 파 라시 시도시 라시 그 다음에 솔 드랍해주고 미 솔샴라
여기다가 요거는 텀딩 해주셔야 돼요. 투, 시, 그 다음에 뒤에 시플랫 있어요. 시플랫도 똑같이 라샵. 이걸로 눌러주셔야 돼요. 시플랫 똑같이 인지. 솔라따라, 라샵, 라솔, 파솔. 레샵은 어떻게 눌러요? 레 잡고, 여기 돈 위에 거. 여기다 텀딩 해주셔야 돼요. 시라시 할 때도 사이드 키 시도시라시 밴딩 아우 끌어줘야 돼요. 도도 시도시라시 비브라토 넣어주고 아우르르르 하면서 거기 칼톤 넣어주셔야 되고 영원히를 레샵 어떻게 눌러요? 옥타브 누르고 요 레 레샵 두 개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. 라시 시도시라시 사이드키 시도시라시 그다음에 솔시라솔레시솔시시솔시라파미 그 다음에 시부시라 한 다음에 요로 가는 게 아니에요. 너는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너는 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 S하고 점점 돼 있어요. 달센이 표시 너는 내 내게로 다시 가야 돼요. 네게 말했지 샘물 되어 날라고 쭉한 다음에 나를 울게 하네 까지 한 다음에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있어요. 거기에서 껑충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껑충 넘어가서 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요 샵시 하면서 칼톤 라솔라 라시 따라라 리파레샴비 그 다음에 원 자 이렇게 외로우시지 않아 배워봤습니다. 그래서 이 악보는요 트로트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이고 이 곡 포함해서 20곡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되시고 또 이 샵 하나 있는 외로우시전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들으셔서 체크하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악보에는 이 강의 영상과 모범 연주가 QR코드로 들어가 있어서 모범 연주도 듣고 강의 영상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